전과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용인 출신 남원석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수해 방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발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구성이 장기간 파행된 것과 관련해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지만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남긴 상처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높은 파고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중한 시기에 노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경기도 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의회가 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노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합니다. 여와 야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여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오직 도민의 민생이 최우선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도민의 민생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민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대 사업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민생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내겠습니다. 교섭단체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원구선 협상 기간 김포, 고양, 사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 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상인, 학부모, 학생, 급식 노동자 등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원구성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정 상호 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통과 신뢰는 말과 다짐만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협의체 및 노총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협치 상설 기구를 제안합니다. 교섭단체 협의체를 통해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시대를 쌓아 논의를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기는 곧 기회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와야, 도청,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상설기구의 논의 대상은 특정한 분야로 협소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야정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도전 전반에 걸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야적이 각자 처한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협치기구 상설화를 통해 여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수관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수립이 이루어져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전국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각종 법과 규정들이 의회의 발전과 제대로 된 역할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경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룬 의회의 인사권 독립마저 조직권 및 예산권 등이 없다 보니 반쪽짜리라는 골면소리도 들립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사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조례제 개정 및 검토, 경도 35조, 교육청 20조가 되는 예산심사, 인원처리,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지방의회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개혁만 보이면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합니다.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명, 내년에는 2분의 1명이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정책지원관이 한 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다 보니 제대로 정책지원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8명, 9명이 보좌진이 배치되는 것과는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 한 명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156명까지 늘어났지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구간은 130명으로 묶이다 보니 사급 전문위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방사기 설치도 못하게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감사부서가 의회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올바매고 있는 각종 법과 규정들을 개정하여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행정보다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이 중심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무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이 의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사무처 곳곳에 배치하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처가 집행기관과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의 최고직급인 사무처장을 일반 행정직에서 개방형직으로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으로 임명하면 의정지원과 자치문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게 되고 사무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이 2급,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은 4급입니다. 사무처장과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상급 직위가 없다 보니 4급 직원들이 승진이 불가하여 근무 위력이 저하되고 의회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처장이 20개에 이르는 부서를 직접 관리 감독하다 보니 과도하게 행정 업무가 집중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급 국장 직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를 보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상임위원회는 의원 정수가 142명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 정수는 156명으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12개에서 13개로 늘려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이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2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운 시간이 허비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은 의원들이 시민이 정책개발 기능을 극대화시켜 도민들이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3년 만에 보수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 교육감이 등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전 교육감들이 시행했던 혁신교육 등 정책들을 전부 부정하고 폐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폐지를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시행된 9시 등교 폐지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교육 정책들이 성과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까지 사퇴하게 만든 일방적이고 섣부른 만 5세 등교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쌓아온 성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가 뚜렷한 정책들은 이어받고 한계가 명확한 정책들은 보완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완전한 파괴가 아닌 공고지신의 지혜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교육 현장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된 원격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사교육비 증가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학습 격차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한 상한국과 서울대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교육비의 차이가 그대로 교육의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인태희 교육감의 교육 불평등 및 학력 격차 해소, 교육 지원성 분리 등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학생들의 지역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집중호우로 관지하방에서 사망한 일가족의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발달장애 어머니와 동생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딸과 함께 살던 일가족은 힘겨운 삶을 이어오다 밀려오는 빗물에 비극적인 참변을 당했습니다. 관지하 일가족의 비극은 수혜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비상 상황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한 수많은 반지하 가족의 비극이 곳곳에서 대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각합니다. 도민께서 유독 경기도에 78대 78 여야동수를 만들어 주신 의미를 깊게 새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를 선택한 도민의 뜻을 소중히 가슴에 담겨 놓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성공이 곧 경기도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국민에게 약속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도전에 대해서는 매서운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78대 78 여야동수 구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의 당선은 당이 당락에 얽매여 싸우지 말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도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주신 소중한 불씨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불씨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자치 모델을 깊이 읽고 만들어내겠습니다. 7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